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달의 식물작물 6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은 이제 거의 적기가 되었고요. 중부지역은 1개월 정도 뒤가 적기입니다. 모두 다비성 작물이고요. 퇴비를 미리 많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첫째, 상추가 있습니다. 씨앗도 구매하기 쉽고 바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텃밭 작물 하면 가장 유명하고도 쉬운 작물이 상추죠. 상추는 땅만 녹으면 조금 일찍 2월달에 파종해도 됩니다. 상추는 추위에 강한 온행성 채소라서 서늘한 봄이나 가을에 키우는 게 좋습니다. 상추를 일찍 재배하는 이유는 날이 풀리면 추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수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텃밭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멀칭 없이 키우시면 되고 솎아가면서 이른 봄부터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멀칭해서 심는 게 좋고요. 관리사항에서 모종을 사서 심는 게 좋습니다. 씨앗 파종 적기는 남부지방은 2월 중순에 파종하여 4월부터 수확을 하고 중부지방은 땅이 녹는 대로 바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깊게 심으시면 안 되고 아주 살짝 흙을 덮어준다고 생각하고 심어주세요. 상추는 온도가 높아지면 쓴맛이 강해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4월부터 종묘상에 다양한 상추 모종이 나옵니다. 이때 바삭한 생채 모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반 상추보다 적산 온도가 길어서 보온에 잘 견디기 때문이죠. 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둘째로 시금치가 있습니다. 역시 누구나 잘 키울 수 있는 초보 텃밭 작물하면 바로 시금치죠. 시금치는 땅에 얼지만 않으면 언제나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내한성이 강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반면 더위에 아주 약합니다. 바람 및 생육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0도로 서늘한 기후를 더 좋아합니다. 25도씨를 넘게 되면 생육이 극히 불량해집니다. 2월 중순에 파종하여 4월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 철, 칼슘 등이 다른 채소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채소입니다. 미용에도 좋아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쌈 채소용으로 연중 수요가 많습니다. 봄 파종은 2월에서 5월, 여름 파종은 6월에서 8월, 가을 파종은 9월, 10월이며 월동하여 다음 해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단, 여름에는 씨를 뿌리면 발화도 잘안 되고 차광이 필요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세 번째는 완두콩이 있습니다. 완두콩 역시 씨앗을 구매하기 쉽고 바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완두콩은 원래 중부지방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파종하여 6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남부지방은 10월 초 파종,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 수확을 하죠. 완두콩은 파종 후에 80일에서 90일 이후에 수확을 합니다. 심을 때는 약 3cm 정도 깊이로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남부지방은 보리 심을 때 완두콩을 파종하여 월동시켜 이듬해 봄, 보리 수확철에 완두콩과 함께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두콩을 2월달에 소개한 이유는 2월에 완두콩을 일찍 심으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풀 걱정이 없고 춥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죠. 그리고 수확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부작을 심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심는 것이 좋습니다. 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네 번째로 감자가 있습니다. 시감자를 구매하기 쉽고 바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물이죠. 땅속에서 자라고 6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지상의 병충해 영향도 없고 저장해두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빈 땅이 있다면 감자, 고구마는 꼭 심어야 되는 최고의 식량 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처 종묘상에 문의하면 시감자를 판매할 겁니다. 파종 전에 미리 씨감자를 구입해서 싹을 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심는 시기는 남부지역은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중부지역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입니다. 감자의 재배 온도는 14도에서 23도이며 과습보다는 건조한 편이 재배에 좋습니다. 씨감자를 심은 후에 새싹이 나올 때, 덩이 줄기가 커질 때는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붉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심은 기간은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됩니다. 감자의 잎과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감자를 수확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수확은 6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장마 전까지는 꼭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다섯 번째로, 언제나 가정에서 쓰이는 필수 채소인 대파가 있습니다. 2월달에 심는 대파는 대파 모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씨앗 파종을 하시는 겁니다. 대파를 키우는 과정은 먼저 씨앗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옮겨 심고 그 다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남부지역은 2월달, 중부지역은 3월 상순이 파종 적기이나 날씨가 온화하다면 중부지방도 가능합니다. 대파는 2월에 파종을 할 경우 흩뿌림을 하시면 되고 약 2개월 뒤에 옮겨 심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파는 생명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옮겨 심어도 잘 삽니다. 모종 심는 시기는 봄은 5월에서 6월달 가장 많이 심고 가을에는 9월달에 많이 심습니다. 완두콩만큼이나 추위에 강한 작물이기 때문에 5, 6월 대파를 심으면 일부 대파는 남겨서 월동 재배까지 가능합니다. 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 여섯 번째로 쪽파가 있습니다. 쪽파는 2월에 심을 작물 중에 맨 나중에 옵션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쪽파는 종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쪽파 종구만 있다면 2월에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쪽파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 대파처럼 언제든지 파종이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판매 목적이 아니라 조그만 텃밭 정도만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심어서 먹을 가치가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훨씬 맛도 있죠. 쪽파는 원래 8, 9월에 심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이때 심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고 월동 후에 이듬 해에 봄에 최고로 맛있는 쪽파를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부 쪽파를 방치를 하면 5월경에는 쪽파의 씨앗인 종구까지 수확해서 다시 8월경에 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 밭에는 심겨진 쪽파는 맞는데 종구는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 2월달에 쪽파 종구를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있는 분이라면 지금 심어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